1972년 12월 24일, 라인베커2의 일곱 번째 공습작전은 우타파오와 괌에서 출격한 B-52D-30대의 연합작전으로 실시되었으며, B-52 폭격기들은 공습 목표였던 타이 응웬 지역에 접근하자 5개의 소그룹으로 산계한 후에 북서쪽에서 진입하고 모든 폭격기들이 거의 동시에 폭격을 실시했으며, 폭격을 마친 후에는 남동쪽의 통킹만으로 빠져나가는 새로운 공습 루트를 사용합니다. 공습을 마친 폭격기들은 각 소그룹별로 고도를 변경한 후에 포스트 타겟 턴을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남동쪽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것은 북베트남 방공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습 경로였죠. 타이응웬 지역은 하노이 인근에 집중 배치된 샘의 사정권에 걸쳐 있어서 희미한 시그널을 탐지한 샘 사이트에서는 30발이 넘는 SA-2가 발사되었지만 모두 빗나가 버립니다. B-52 폭격기들의 공습 전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한 북베트남 방공군은 미그-21 6대를 긴급 출격시켜 야간 요격을 시도했죠. 하지만 레이더 성능이 형편없었던 미그-21 전투기들은 B-52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먼 거리에서 몇 발의 아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근접탄은 한 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위 전투기였던 F-4 팬텀이 컴배트리를 사용해서 미그-21을 먼 거리에서 탐지했으며 스페로를 발사하며 추격해오자 미그-21 조종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기 바빴죠. 이 와중에 팬텀의 추격으로 궁지에 몰렸던 미그-21 한 대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해버렸으며, 다른 한 대는 B-52의 후방 기총에 맞아 격추돼버렸는데, 이로써 B-52와 미그-21의 격추 교환비는 2-0으로 기록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간 요격기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미그-21이었지만 야간 요격 작전에서는 조악한 레이더와 시계 불량으로 전혀 활약할 기회가 없었으며, 고성능 레이더와 컴배트리를 탑재한 팬텀에게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북베트남 공군은 향후에는 미그-21의 야간 출격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미 전략 공군은 이날의 공습 작전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폭격을 마치고 귀환 중이던 B-52 한 대가 고도를 너무 낮추다가 대공포탄 파편에 맞아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무사히 우타파오 기지로 돌아왔으며, 작전에 참가했던 폭격기 승무원들은 별다른 위험 상황 없이 모든 기체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고무되어 있었죠.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미 전략 공군의 공습 전술 변경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라인베커2도 어느새 일주일이 되었으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당일을 포함한 36시간 동안 폭격 중지를 명령한 후에 북베트남 측에 평화협상장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며 만약 이번에도 평화협상을 거부한다면 즉각적이고 파멸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었죠. 하지만
라인베커 2 대공습 작전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쪽은 백악관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공습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예상을 넘어선 B-52의 손실에는 크게 실망하고 있었죠. 더구나 미 전략공군이 최근 3일 동안 하노이 방면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 의회의 휴직기였던 12월 말까지 평화협상을 마무리하고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는데 이 무렵 미 의회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베트남 전선에 연일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12월 말까지 북베트남의 전의를 꺾고 평화협상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미 의회는 닉슨 대통령의 소득 없는 강경책을 비판하고 전비를 대폭 삭감할 것이며 미군은 더 이상의 전쟁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닉슨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며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였죠. 미 정부는 베트남에서 미군을 무조건 철수시키라는 북베트남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하노이 힐튼에 수용된 수백 명의 미군 포로들을 석방시키려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도 하기 싫었던 닉슨 대통령은 반드시 라인베커 2를 성공시켜 북베트남 정부를 굴복시켜야 한다며 미 전략공군 사령부를 독려합니다. 하지만 북베트남 측이 미국의 크리스마스 평화협정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미 전략공군은 총력을 동원해서 북베트남의 모든 전략시설들을 단숨에 파괴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말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했으므로 미 전략공군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이고 강력한 폭격으로 북베트남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두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B-52 폭격기들이 속수무책으로 격추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노이의 인구 밀집 지역에는 절대로 폭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미 전략공군은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B-52 120대를 일거에 투입해서 최대 규모의 전격적인 대공습을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36시간의 폭격 중지 기간 동안 작전 장교들을 총동원해서 세밀한 공습 계획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26일은 베트남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으로 보였으며 전쟁의 향방에 정치 생명을 걸었던 닉슨 대통령은 초조함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닉슨의 예상대로 북베트남 측은 평화협상 복귀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폭격이 중단된 틈을 이용해서 하노이 인근의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며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 방공군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미 전략 공군이 또다시 하노이를 공습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라인베커2의 전반전 4일 동안 크게 선전하며 B-52 폭격기를 11대나 격추시켰던 북베트남 방공군의 사기는 높은 편이었으며 샘사이트 요원들은 필사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일주일 동안 연일 반복되는 대공습으로 북베트남의 피해도 심각한 상태였지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잘 싸웠다는 점에 크게 고무된 북베트남 수뇌부는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더 버텨서 1973년 새해가 되면 미국 의회가 소집될 것이므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며 필사의 항전으로 B-52 폭격기들을 최대한 많이 격추시킨다면 상황은 북베트남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보였죠. 북베트남 정부는 초강대국 미국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선량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제 여론전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하노이 중심부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폭격은 금지하고 있었지만 하노이 외곽 지역의 전술 목표 근처에도 다수의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민간인들의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 실제 라인베커2 기간 동안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격추된 B-52 승무원 중 50%는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들은 국제적인 반미 선전전을 전개하는 데 유용한 전리품이었습니다. 만약 북베트남의 구상대로 일주일만 더 버티면서 더 많은 B-52 폭격기들을 격추시킬 수만 있다면 미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며 아무런 소득 없이 베트남에서 절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군이 하노이 지역 폭격을 중단하고 하이폰과 랑당, 타이 응엔 지역을 폭격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3일의 시간은 북베트남 방공군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끝날 무렵에는 하노이의 샘 방공망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보강된 상태였죠. 하지만 북베트남 방공군을 찜찜하게 만드는 불안 요인도 있었는데 지난 3일 동안 미 전략 공군의 전술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미 전략 공군이 전술을 대폭 수정했다면 B-52 폭격기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으며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였죠. 여기에 SA-2 미사일의 재고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점도 샘사이트 지휘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방공전에서 B-52를 다수 격추했지만 너무 많은 샘을 소모하는 바람에 이제 북베트남 방공군에게 남아있는 미사일은 최대 400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소련으로부터 신규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2-3일이면 샘이 바닥날 것으로 보였는데 샘사이트 지휘관들은 B-52의 폭격보다 미사일의 공급 부족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시간이 흘러 36시간의 크리스마스 폭격 중지는 끝났으며 운명의 날 12월 26일이 찾아옵니다. 총력을 동원해서 북베트남을 굴복시키려는 미 전략공군과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북베트남 방공군의 대충돌이 임박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양측의 치킨 게임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베트남 항공전은 드디어 마지막 결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항공 밀떡들의 아지트, 불타는 하늘입니다.